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이 새로운 핸드폰 S10 발표했잖아요. 한국에서 엄청 성공 중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진짜 잘 나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경쟁사 반응은 어떨까요? 기사 같이 읽어봅시다. 아, 첫 번째 기사는 AndroidAuthority.com입니다. 제목은 Samsung Galaxy S10 Smashes Display Made Records Gets Highest A+ Grade. 여기서 Smash는 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니라 완전히 그냥 완전 훨씬 앞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웃긴 거 봤어요. 이 기사 쓴 사람 이름도 올리버예요. 올리버 크랙? 올리버 이름은 미국에서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올리버를 만나면 저는 기분 좀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네. 아무튼 Samsung phones have long been heralded for their best-in-class displays and the Galaxy S10 lives up to that legacy and then some. 여기서 heralded는 약간 알려져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Samsung 핸드폰은 그 best-in-class 디스플레이로 알려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alaxy S10은 그 레기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and then some. 근데 더 그거 넘어서 그러니까 뭔가 엑스트라 있나 봐요. 그래서 영어로 live up to a legacy는 원래 레기시인데 계속 그 레기시만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ive up to 라고 해요. 뭐 live up to one's expectations, 뭐 기대하는 만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The Display Rating Organization awarded the Galaxy S10 with its highest ever A+ grade.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 grading 할 때 뭐 A+, B-,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Display Made 단체에 따라서 여태까지 이만큼 높은 점수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삼성 S10 진짜 점수 제일 좋다란 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계속 그 크라운 가지고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럼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을까요? Samsung Galaxy S10 pre-orders break record in US. 와, 여기도 기록을 깨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 Display Made 아니라 진짜 sales도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이 사람 이름 올리버 아니네요. 아유. 보니까 the Samsung Galaxy S10 is doing very well in sales and the phone just launched on Friday. Doing very well in sales은 쉽죠. 그거는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And the phone just launched on Friday. 여러분 어떤 제품이 나오면 launch라고 합니다. 로켓처럼 launch? 네, launch 아니면 점심 아닙니다. Launched. 이거 약간 뭐 색깔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저는 물론 케이스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사람들은 이런 핸드폰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We don't have the statistics on which colors were the most popular, but the US appears to be very fond of Prism White. Okay, be fond of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고급스럽게 be fond of. Prism White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영국에서는 반대로 Prism Black. 그거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여러분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White? Black? Red? 또 무슨 색깔이죠? 혹시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 또 기사 있어요. The Verge.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좀 좀 프로 화웨이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S10을 칭찬하는 거예요. Samsung Galaxy S10 Plus Review. The Anti-iPhone. 네, 그러니까 아이폰의 엔티? 엔티 아시죠? What Samsung has gained over the past 10 years is an identity. 그러니까 Samsung Galaxy는 10년 동안 Galaxy 만들었잖아요. 네, 드디어 아이덴티티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무슨 뜻일까요? The Galaxy S10 is distinctly Samsung.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Galaxy S10은 완전 삼성스럽다. 뭐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다. 이거랑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It's not a copy of the iPhone or any other device you can buy.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폰을 copy 안 했고 뭐 다른 회사에서 뭐 훔쳤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진짜 완전 삼성이 성숙했다고 말한 거죠?
그쵸? In fact, it almost feels like the opposite of the iPhone.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의 반대 같다고 하고 있어요. If you've been frustrated with Apple's recent devices for lacking headphone jacks, 그러니까 혹시 최근에 그 아이폰에 그거 헤드폰 잭스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저는 새로운 아이폰 안 샀어요. 어떻게 헤드폰 잭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블루투스이지만 그래도 블루투스는 막 충전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답답했어요. 여러분도 답답하셨습니까? 네. Samsung is here for you with the headphone jack, a fingerprint scanner, and a notchless screen design. 그러니까 Samsung is here for you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태까지 아이폰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 위해서 삼성이 슈퍼맨처럼 와서 아, 도와주겠다 이런 태도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t feels a bit like the S10 is the anti-iPhone.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은 배트맨이면 삼성은 슈퍼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이 이렇게 성공하니까 확실히 질투하는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화웨이인가 봐요. 화웨이가 트위터에 S10에 대해서 엄청 많이 놀렸어요. Huawei trolls Galaxy S10 with a feature it copied from the iPhone. 여기서 트롤은 약올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 어떤 회사에 대해서 놀리면 트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화웨이가 아이폰 기능을 훔쳤나 봐요. 이 제목을 보니까 약간 어떻게 삼성은 놀릴 수 있어? 너 잘못했잖아. 자격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놀리는지 좀 읽어볼까요? 네. Get ahead of the game. 3D face unlock on the hashtag Huawei Mate 20 Pro for better security on your device. 여기서 get ahead of the game은 경쟁 좀 잘해봐 이런 뜻이에요. Behind the game이라고 하면 약간 예, 그건 진 거죠. 이 부분은 약간 S10의 Face Unlock 기능에 대해서 좀 놀리는 것 같고 여기 삼성 S10이 좀 문제 있다고 들었어요. 그 Face Unlock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저랑 비슷한 사람 제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 괜찮아지겠죠. 네, 그 다음 거 뭘까요? Good things come in threes. Better late than never. Leica triple camera on the Huawei Mate 20 series. 아마 여태까지 그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 이렇게 렌즈 세 개 없었나 봐요. 이게 반대쪽에서 그 뒤쪽. 근데 원래 화웨이가 이런 거 있었나 봐요. 원래 세 개 있어서. 그래서 better late than never. 아이고 드디어 업그레이드 했네. 약간 이런 태도로 놀린 것 같아요. 또! We've got staying power, do you? Long-lasting battery on the Huawei Mate 20 series. 그러니까 여기 We've got staying power는 아마 그 배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배터리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Do you는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 뭐 괜찮아? 배터리 좋아? 우리는 엄청 좋은데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he competition isn't even close. A better zoom is coming on 2603 2019. 그러니까 이건 그 P30 조금 있으면 3월 26일 때 P3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P30의 렌즈는 너희 거보다는 훨씬 좋다. Competition isn't even close. 너희들은 우리한테 경쟁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그냥 애기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화웨이가 그 새로운 줌 렌즈를 엄청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Huawei wastes no time mocking the Galaxy S10 to hype the P30 series. Mocking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트롤링이랑 비슷합니다. 놀리고 있어요. 그리고 waste no time은 망설임이 없이 놀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뭐 괜찮을까? 좀 놀리면 될까? 이렇게 고민 없이 그냥 막 그냥 욕하고 있어요. 이 목적은 P30 series 얼마나 좋은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S10이랑 비교하면 P30 series 훨씬 좋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포스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피터리의 렌즈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좀 솔직히 사진 좋은가 렌즈 좋은가 모르겠지만 초록색이라서 좋아요 저는. 근데 최근에 그게 가짜라고 하는 기사 많이 나왔어요. Huawei caught faking photos again. This time for the upcoming P30 Pro. 아유 진짜 어떡해요 여러분. 아니 벌써부터 아직 안 나오는데 이런 스캔들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사고 싶어 할까요? 좀 의심스럽네요. Huawei recently published some image samples as part of a teaser campaign for the upcoming P30 Pro's camera with periscope zoom lens. But it turns out they were shot on a DSLR. 여러분 여기 it turns out은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shoo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y were shot은 찍었다. DSLR 카메라로 찍었다. 이 핸드폰 말고 DSLR로. 이게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답답해요 고구마. 이거 To make an embarrassing situation even worse. 여기서 embarrassing은 약간 창피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미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창피해야 할 이유 있어요. It turns out, though it turns out some of the photos uploaded to Huawei's official Weibo account were stock photos and not their original DSLR shots.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LR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사진 그냥 거기에 올린 거예요. 진짜 이게 멘붕이에요 이거. 진짜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건 저작권 문제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아 맞다 중국이죠. 아 아무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까 화웨이가 왜 욕을 심하게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성공 못할 거 아니까 이렇게 더럽게 무슨 사기치고 욕도 하고 좀 화가 많은 이처럼 그냥 행동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화웨이가 전문성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웨이가 진짜 좋은 제품 만들면 삼성 같은 회사가 뒤보고 얘네들 발리하고 있어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생각으로 더 이상 더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엄청 좋지만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P30 3월 26일 한국 27일이죠 그러면 그때 P30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죠? 기대할게요. 예.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한국 기술에 대한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랑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